1812년 수백 명의 관상가 인생을 연구한 관상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관상을 보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세상에는 부자와 지위가 높은 사람의 얼굴로 가난하고 명예롭지 못하게 단명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내 그는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바로 음식에 묻은 기륭화복이 있다는 것.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절제하고 폭식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과 같이 정갈하게 먹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올바른 몸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과연 인간의 삶에서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요? 1812년 최초 출간 후 211년을 거슬러 전해준 지혜. 세계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